태풍 직격탄을 맞은 포항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끝이 없는 복구 작업에 종일 바빴습니다. 추석 대목은 고사하고 팔 수 있는 상품도 몇 개 남지 않아 한숨이 가득했습니다.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물이 빠졌지만 시장 골목은 온통 진흙밭입니다. 폐허가 된 가게를 치워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.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가족들도 복구에 팔을 걷었습니다. 와서 보니 어르신들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. 너글 잊고 아무것도 손을 못 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대목을 앞두고 준비했던 상품은 고스란히 못 쓰게 됐습니다. 물로 닦아내보지만 파는 건 엄두도 안 납니다. 뭐 아들로 주던 채야지 어떻게 하나 까봐갖고 다시 보고 싶은 자식들이지만 이번에 오지 말라며 생이별을 선택하기도 합니다. 자식들 너무 많아 물도 없고 그런데 불도 없고 그런데 뭐 해줄 수도 없고 못 오기로 진신 당부 해놨지. 일부 시장은 임시로 남아 복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모처럼의 명절 대목을 놓칠 수는 없지만 상인들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. 며칠 장사 안 하고 계속 이거 다 꺼내고 청소하고 제가 대충 이제 대목을 봐야 되니까는 억지로 하는 거죠. 안 그러면 더 해야 더 성수하게 할 것과 말거든요. 시장이 다시 열었다는 소식에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. 기껏 준비한 차례 음식이 물에 잠기거나 휩쓸려가는 바람에 다시 장을 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. 냉장고가 물에 잠겨보는 바람에 냉동실에 넣어놓은 게 그리고 고기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로 사는 거예요. 세상에 대한 뭐 그건 해야 되니까. 포항 주민들은 유례 없는 태풍에 한때 망연자실했지만 이웃들의 도움 속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.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.